네, 안녕하세요. 돈대리입니다. 금요일 날 청주에 갇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거의 한 30시간을 앉아가지고 어제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고 쉬었습니다. 집에서 소주 한잔 먹고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오늘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그냥 뭐 관내 뭐 이런 뭐 빙바위아도 있으면 양은 없겠지만 살살 하나씩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를 켜놨는데 인천에서 상주 가는 거 탁송 하나 떴습니다. 그랜저고요. 요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운행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예상 소요시간이 한번 쳐보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2시간 반 정도에 11만원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괜찮습니다. 제가 인천까지 가는 뭐 30분 걸리는 시간이라 쳐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판단에 저희 개인 차를 갖고 인천으로 넘어가서 출지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상주에서 돌아오다가 뭐 대리를 타고 오다가도 인천으로 가서 인천 뭐 구석 쪽이 아니라 근접 지역이어서 나중에 복귀할 때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가봅니다. 일요일 날 사실 콜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냥 요걸로 베이스 하나 깔아놓고 1시에 준비하고 1시에 출발한다 쳐도 늦어도 1시니까 4시쯤에 도착하면은 뭐 일반 대리콜 손님들이든 아니면은 골프장에 있으면 골프장 손님을 보든 아니면 뭐 대전 청주 너무 싫어. 청주가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요일인데 무모한 또 도전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봅니다. 어차피 월요일날 내일 또 쉬어야 돼요. 내일 또 약속이 잡혀서 내일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봅니다. 오늘이라도 매출 찍어놔야 내일 쉴 때 타격이 없으니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원래 일요일날 쉬는데 일단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렌트카 밤낮 차량인 것 같고요. 출지에 왔습니다. 빠르게 차를 인계해서 상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렌트카인가요? 안 나오시네.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4시 10분입니다. 여기는 상주고요. 여기 딜러분한테 차를 반납하면서 물어봤어요. 상주에서는 대리콜이나 탁송콜이 나오냐 물어봤더니 칵 잘라서 얘기합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상주는 대리 탁송이 잘 안 나오니 구미로 가랍니다. 미치겠다. 아유,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고. 상주는 뭐 다 음주운전 하나 봅니다. 대리 탁송이 안 나온다는 참. 아무튼 터미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구미로 탈출하든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터미널이 2분 거리에 있네요. 500m 앞에 있습니다. 일단 터미널로 가서 어느 지역으로 도피를 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서울 4시. 수원 가는 게 몇 시에 있어요? 서울 가는 거요? 수원. 수원. 지금 8시 20분에 있죠. 8시요? 예. 동서울은요? 동서울은 지금 4시 반 차요. 동서울로 드릴까요? 4시 반 말고 몇 시 차 있어요? 4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그럼 4시 반 차는 몇 시간 걸려요? 똑같아요. 2시간 반. 2시간 반. 5시 40분, 5시 반도. 4시 반 거 주세요, 그럼. 여기 옆에서 타나요? 12번 가서 타시면 돼요. 12번. 네. 주세요. 24번 혼자 앉는 거죠? 네. 네네. 24번 주세요. 12번 혼자. 네, 감사합니다. 뭐 먹고 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바로 있어서 시간 줄이면이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반이라. 오뎅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일단 짐 싣고 한번 볼게요. 탈 수 있는지 뭐 먹을 수 있는지.
며칠 전에 또 청주 갔다가 왔을 때처럼 또 느껴지네요. 오늘도 동서울터미널에 또 도착했습니다. 또 일단 밥을 먹고 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설탕 먹을까? 뭐, 날도 그런데 설탕 먹어야겠다. 일단은 여기서는 뭐 콜이 아직 없어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 이래서 밥을 먹고 다음 콜을 2부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아직 콜이 없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북쪽으로 점점 전진하면서 집으로 복귀하는 콜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동서울 도착해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추어탕집이고요.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물론 북진해야지. 오늘 일요일이어서 아마 1분 킥킥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북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밥부터 먹고 제대로 된 쭈끼네, 쭈끼. 추어탕이 엄청 진한데. 차 오면서, 아우, 집값 작네. 여기는 동서울터미널 앞에 있는 추어탕집입니다. 근데 제가 남원 추어탕집 이거 좋아하는데, 여기 국물 엄청 진한데. 진해서 좋다.